올드머니의 핵심은 소재. 오늘 동대문에서 소재로 승부하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새로운 집이네요. 나 오늘 좀 새롭지 않니? 그 라이브에서 어린이집 사건에 좀 충격받아가지고. 아, 저거 해명할 수 있어. 수십 번 다시 들었거든요. 절대 그런 일 없어. 어린이집. 아, 그래요? 너는 요거 삐처리 해줄 거니까 네가 다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나린님들이 다 들었어,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면. 다시 고급스러운 나리나리 미나리로 돌아왔어요. 야.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심심한 거 갖고 왔을까? 걱정하지 마시죠. 소재로 승부하는 집입니다. 지금까지 동대문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소재들 오늘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첫 번째 소개할 아이템은요. 바로 아키스미어. 아키스미어 100% 위닝 니트입니다. 미쳤죠? 캐시미어 100%? 캐시미어 100%. 나 깜짝 놀랐잖아. 나 계속 까보고 이거 맞나 확인하고 만져보고. 처음입니다. 소재 좋은 집들, 동대문에서 내놓으라 하는 집들 다 보여드렸어요. 어, 캐시미어 함유율이 솔직히 많으면 10%. 왜냐면 캐시미어 100은 이 시장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단가예요. 아,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올가을에 가장 입고 싶은 니트 하나만 딱 골라라. 똑같아요. 캐시미어 100이에요. 아... 캐시미어 100이 입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냐, 가격을 이만큼 주고 샀는데 내가 정말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두루마뚜루 막 입어도 보풀 안 나냐. 보풀 나거든요. 캐시미어 보풀 납니다. 많이 입으시면 늘어납니다. 아, 다 똑같다. 근데 이거를 뭔가 호갱이 된 것 같은 가격에 구입을 하면 또 본전 심리가 있어서 옷이 안 예뻐 보여. 하지만 좀 합리적인 가격에 만난다면 그것도 얘기가 다르죠. 어, 그렇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요것은 나와서. 바로 합리적인 가격. 아, 그래요? 어, 기대가 되는 데였나. 자세한 내용을 라이브에 오셔서 같이 들어봐 주시고요. 일단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건 캐시미어 100% 이 소재가 주는 이 고급스러움. 진짜 가볍고 다른 울이 들어갈 자리에 캐시미어로 다 100을 넣어줬으니 얼마나 가볍고 이 소프트함의 차원이 다르겠죠. 당연히 부드럽겠네요. 나. 보온력도는 의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캐시미어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볍고 따뜻함. 사실 돈만 있으면 다 입고 싶으나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두가 안 났던. 그리고 가격이 괜찮으면 디자인이 희한해. 내가 원하지 않는 라운드나 폴라로 나와 있는 이런 게 많아요, 시중에. 하지만 저는 무조건 날씬해 보여야 되니까 기본 브이넥으로 찾아왔다구요. 사이즈는 44부터 66 반 정도까지 추천을 드리고요. 컬러는 이 고급스러운 브라운 베이지와 그레이 두 컬러 준비되어 있네요. 둘 다 너무너무 고급져. 바지. 옷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바지. 다리 겁나 길어 보인다. 158 같아? 안 그렇지. 이거 뭔가야? 벨트 꼬리? 아, 요거 포인트야. 고양이 꼬리 같지? 초등학교 머시하고. 아, 무슨 소리야, 머시하고. 그래. 제가 입은 팬츠가 코튼 백으로 만든 기본 와이드 팬츠예요. 와이드인데 왜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지 했더니 턱이 없어. 그냥 힘들었나? 너무 힘들었잖아. 여기 턱 있어가지고 배 나와 보이고 우리 많이 힘들었잖아. 턱을 갖다가 싹 없애줘가지고 와다리 길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벨트가 또 포인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스몰 미디움이 나오지만 나는 너무나 가는 허리를 갖고 있다 하시면 이 벨트로 또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 허리 그렇게 꼭 해야 돼요? 원하시면 넣으셔도 돼요. 감춰도 된다. 하지만 이게 나름 멋스럽다.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 이렇게 두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이렇게 있네요. 신당동 안 가요 오늘.
옷 하나 바꿔 입었는데 갑분싹 성북동도 사모님 노래라고 싶어요. 지금 보여드릴 아이템은 앙상블 아니에요. 따로따로예요. 제가 입고 있는 요 꽈배기 조직에 케어 반팔 니트랑 요 가디건인데 요건 세트가 아니고 제가 그냥 착장을 맞춘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라쿤 함유율이 35%나 되는 니트. 아, 여기는 반팔. 소재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라쿤이 한 35 정도 들어가면 저는 사실 가장 걱정됐던 게 첫 번째, 비싸지 않을까? 두 번째, 따갑지 않을까? 그 두 가지가 사실 제일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어허. 두 가지를 다 잡은 아주 아주 베이직하고 고급스러운 아이. 예쁘지 않아요? 겨울에 입는 반팔이 또 매력적이잖아요. 있어 보여. 왠지 지하철 버스 안 탈 것 같은 느낌? 당연히 기사 있는 성북동, 평창동. 야. 아니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스퀘어 정말 고급스럽고 귀족적인 느낌이 있어요. 스퀘어 굉장히 레어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나이쯤 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거 뭐예요? 다이어트를 해도 이 턱라인이 다 무너지면서 여기가 다 둥글둥글하게 변해요. 요 나이에 이렇게 스퀘어넥을 입어주시면 둥그란 계란 프라이 같은 얼굴형이 계란형으로 보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요 스퀘어넥이에요. 스퀘어넥은 흔하지 않으니 있으실 때 좀 개 타시면 템으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퀘어넥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날씬해 보이지 않아요, 왠지? 쇄골이 잘 보이네. 잘 보이지? 이런 매력. 근데 라쿤 30%인데 너무 부드럽고 하나도 안 따가워. 나 이게 너무너무 좋아. 나도 느껴보고 싶어. 저는 좀 우아하게 스커트에다 입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베이직한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데님, 팬츠, 진짜 하의는 아무 따 어떤 거와도 잘 어울리니까 포장 각이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컬러는 제가 입은 청순한 아이보리, 우아한 베이지 이렇게 두 컬러 준비되어 있네요.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까지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요, 세트인 듯 세트 아닌 라쿤 가디건이에요. 라쿤 35%. 와, 여기는 소재가 미쳤어요, 진짜. 아니, 누나 이거 살 수 있는 가격 맞아요? 사실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리한 느낌도 장모가 아니고 이 단모이면서 포슬포슬한 느낌을 주는 건 라쿤이 진짜 최고거든요. 알파카 이런 애들은 헤어리가 좀 길어. 얘는 조금 더 짧아요.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이 있고 이런 니트 셋업 안에 거 밖에 거 이런 세트는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몸에도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입으면 무드가 안 맞아요. 그래도 겨울엔 이런 헤어리한 느낌이, 털 느낌이, 이 소재의 느낌이 잘 살은 이런 거를 입으셔야 시즌과의 무드가 좀 딱 밸런스가 맞거든요. 봄에 입던 걸 입으셔도 좋겠지만 이런 소재감이 느껴지는 셋업을 입으시면 더욱 좋다. 간절하잖아요. 컬러는 제가 입은 아이보리, 그리고 이 차콜 이렇게 두 컬러 준비되었고요. 사이즈는 66 반까지 추천드릴게요. 단추도 완전 고급이야. 이 PD, 나 바닥에 뭐 흘렸어? 아니, 안 흘렸어. 흘렸어, 흘렸어. 아니, 안 흘렸어. 봐봐. 안 떨어졌어. 우암, 안 보이니? 야, 무슨 감 같은 거니까 지금. 이 우암 안 보여? 전쟁 야, 여기가 뉴욕 패션 위크다. 우아하고 세련미 뿜뿜. 진짜 어마무지. 브랜드에서 봤는데 아 솔직히 너무 비싸더라고. 디자인이 특이해서 이렇게 생긴 치마를 내심 사야지 사야지 했는데 아 80만 원 막 이렇게 불러버리니까 손 떨리더라고. 원단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묵직합니다. 이 폴리 원단이 너무 좋은 게 이 폴리를 잘못 쓰면 정말 산티날 수 있거든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들 좋은 정장 만들 때 탄탄한 매끈하고 그런 정말 고급 소재의 원단을 써줘서 야 여기 진짜 소재의 맛집이구나 이런 느낌이 빡 들어요. 봉제는 말해 무엇. 그렇죠. 정말 탄탄하게 봉제가 잘 되어 있어요. 뒤에까지. 보이세요? 깔끔하네. 정말 깔끔하게. 봉제도 기똥차고 디자인도 기똥차. 이 우아하고 세련된 패셔니크 스커트 완전 추천드릴게요.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차콜과 이 카키
두 가지 컬러고요. 사이즈는 스몰 그리고 미디움 준비되어 있네요.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소재로 승부하는 집 어떠셨어요? 진짜 동대문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사셔도 제대로 된 걸 장만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편안하게 방구석에서 미나리닷컴 하세요. 그럼 저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